책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나왔는데요. 아마 그렇게 과학자가 이렇게 대중을 위해서 쉽게 어떤 어려운 부분을 쉽게 쓰려고 한 거의 최초의 책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대중들도 그런 걸 알고 이게 무슨 종교적인 거나 철학적인 게 아니라 정말 이제 인류 과학자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이런 궁금증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책을 사지 않았나 싶고요. 근데 뭐 막상 읽어보면 사실 그 본인이 노력은 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어서 사고서 가장 많이 안 읽은 책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뭐 여전히 이제 일반인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은데 단 이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책을 다른 책들처럼 읽고 완벽하게 이해해야지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굉장히 어려운 책이라서 이제 좌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과학 입문서라고 생각을 하면 현대 과학이 어떻게 발전해 왔고 이제 그 가장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우주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이제 엿볼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그 한 페이지라도 내가 이해되고 내가 배운 게 있으면 충분히 그 책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공식은 없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책이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그 한 권에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제 입문서라고 표현을 했는데 뭐 예를 들면 내가 축구를 배우는데 가장 유명한 이제 슈퍼스타인 뭐 메시나 손흥민이 쓴 축구에 대한 입문서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 눈높이에 맞춰서 쓰진 않았을 텐데 그래도 이제 그 저자가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축구를 생각하는구나 하는 거를 배울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읽다 보면 이론물리학자로서의 그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들이 책에 군데군데 이제 눈에 띄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면 좋은 거고 뭐 느끼지 못해도 어쨌든 나는 호킹이 쓴 책을 한번 봤어 라는 것도 이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 임피가 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라는 영어로는 How It Began 이라는 책이 그나마 이제 가장 쉽게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이해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주제에 대해서 이제 쉽게 쓰여 있는 책이고요. 근데 지금 시간의 역사는 사실은 그 우주의 그 역사만 다루는 게 아니라 뭐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과 가장 최첨단의 현대 과학을 다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 권의 다른 쉬운 책으로 대체가 가능한 책은 아닙니다. 네, 저도 뭐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양자역학을 들어보셨을 텐데 양자역학에서는 이제 고전역학에서 일어날 수 없는 현상들이 다 가능해집니다. 소위 말하는 터널링이라고 하는 건데 뭐 컵 안에 담겨있던 구슬이 갑자기 컵 밖으로 튀어나오고 뭐 하는 현상들이 고전적으로는 에너지가 불충분해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양자역학적으로는 가능한데 이런 거를 양자역학에서 기술할 때 허수의 시간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허수인 그 시공간에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이 되는데 그 호킹이 이 책에서 기술한 방식이 정확하게 그 허수의 시간을 투입해서 이런 양자역학적인 현상들을 설명하는 방식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그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면 마치 우리의 그 시공간의 시초 또한 그런 방식으로 어느 날 구슬이 이제 유리잔에서 바깥으로 딱 빠져나오는 것 같은 현상으로 생겨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제안을 비슷한 비유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 이 호킹의 시간의 역사라는 책에 상당히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 봤던 뭐 영화나 그런 그 SF 소설에 나오는 수준의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뭘 바꾸고 다시 이제 현재로 돌아오고 하는 거는 물리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설명한 그한 가지 예는 괴델의 그 우주입니다. 그 괴델은 아인슈타인하고 같이 그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에 있었던 굉장히 뛰어난 이제 수학자인데 이 사람이 아인슈타인 장 방정식을 풀어서 거기서 시간이 이제 고리처럼 얽힌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그 원래 시간으로 돌아오는 그런 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주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이 사실은 그런 형태의 우주까지도 허용한다. 이게 알려져 있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관측하고 있는 우주는 그런 거를 만들기에는 여러 조건이 이제 불충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이제 그런 해를 가질 확률은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도 나와 있는 거는 적어도 과거부터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고, 근데 미래에 그런 그 시간의 고리가 만들어져서 미래의 사람이 이제 현재로 돌아오는 일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거는 논리적으로는 여전히 열려 있는 가능성으로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근데 저는 그 가능성조차도 이제 굉장히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마 질문할 때 보통 이제 시간 여행에 대해서 질문할 때 내가 이미 저질러 버린 어떤 일을 바꾸고 싶어 한다는 의미로 시간 여행을 언급하는데, 그러니까 물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인과율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있었으면 결과가 있고, 이제 그 인과율을 깨는 물리 법칙은 아직까지 발견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의 고리가 있는 우주에서는 매번 같은 일이 반복되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는 어떠한 자유의지도 없고, 어떠한 재밌는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한정된 우주일 테고, 적어도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가 그런 게 아니라면, 시간 여행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물리학을 전공으로 택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재밌게 공부하겠다고 시작한 순간이 어쩌면 이제 사람들이 가장 오만했던 순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때 막 이제 모든 것들의 이론이라고 해서 이제 끈이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주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건다 알았다고 생각하고 하던 시점이었는데, 대학원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이제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건 우주 상수라고도 하고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암흑 에너지의 존재가 이제 확인이 된 건데요. 그리고 암흑 물질의 존재는 그 전부터 알려져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정밀하게 측정을 함으로써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물질들, 지구상에서 볼수 있는 이런 물질들은 전 우주의 4%밖에 안 되고, 나머지 96%가 그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라는 걸 알게 돼서,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겸손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그 물리학이 도대체 예를 들면 얼만큼을 알고 얼만큼을 모르냐라고 할 때, 우리가 써온 이런 방법론들이 양자역학과 그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이 광대한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고, 그래서 뭐 우주 배경 복사 같은 거를 예측하고 이미 관측으로서 그걸 이제 확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별들이 어떻게 생겨났고, 그 별들이 어떻게 빛이 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한다는 거는 사실은 뭐한 1세기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하던 일인데 어마어마한 성취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게 끝이고 우리가 거의 다 알았냐 하면 여전히 이제 갈 길은 멀다는 의미에서 여전히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대학원 전공을 막 시작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만물의 이론을 연구해야 된다고 그러던 찰나고, 이제 우리가 굉장히 거의 그 답을 아는 그 끝에 가깝게 왔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후로 지금 한 20, 30년이 흘렀는데 여전히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어떤 전망, 기대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이었다가 굉장히 이제 비관적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편이고, 저한테 이제 제일 흥미로웠던 거는 제가 박사 후 연구원을 할 때와 그다음에 지금 이 서울대 교수로 있으면서 1년 동안 연구년을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아인슈타인이 말년을 보낸 연구소로 유명한 곳이고,
그 다음에 그 아인슈타인스 드림이라고 해서 그 만물의 이론을 계속 연구하는 그런 학자, 세계적인 가장 뛰어난 학자들이 다 모여 있는 그런 연구소였는데, 거기서 에드워드 위튼, 그다음에 뭐 나티 사이버그, 그다음에 그 후앙 말다세나, 이 세 사람의 거장이 각각 이제 20분씩 TV 다큐멘터리 인터뷰를 하고, 마지막 5분 동안 프리먼 다이슨이 인터뷰를 합니다. 그 다이슨도 굉장히 유명한 물리학자인데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거의 그때 제가 봤을 때도 이미 80세가 넘은 이제 고령이었는데, 본인이 아인슈타인의 말년을 이제 함께 보면서 굉장히 이제 느낀 점이 많다. 그 만물의 이론의 기본적인 가정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양자역학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중력에 대한 이론인 상대론이 합쳐져야 된다는 그런 기본 가정이 깔려 있는데, 아인슈타인이 정확하게 먼저 범한 실수가 있다. 그때 이제 양력이나 강력이나 아무런 그 원자에 대한 이론이 알려져 있지 않던 20세기 초반에 전자기력과 중력을, 그러니까 그 당시엔 두 개밖에 몰랐죠. 근데 그거를 통합하려는 시도를 계속하면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시도의 방향은 옳았으나 그 당시의 지식이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 당시 알려진 것만 가지고 이게 반드시 통합되어야 된다고 한 그 논리적 비약이 사실 어떤 사람의 인생을 다 낭비하게 만든 것이다. 근데 그러면 지금 우리는 올바르게 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힘이 있거나, 이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을 합치기 전에 새롭게 알아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는 꼭 왜 이 만물 이론이 내가 살아 생전에 바로 지금 만들어져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그 1시간짜리 프로그램에 뒤에 5분 동안 하는데, 그 5분의 인터뷰로 1시간이 다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1시간 동안 얘기하는 거를 5분 만에 굉장히 설득력 있게, 아, 꼭 그래야 하는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고 돌려놓았는데, 저도 이제 지금 지나서 보면 그런 입장도 충분히 일리가 있어서 마찬가지로 항상 이제 겸손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 아까 맨 처음에 질문하셨던 왜 이 책이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되었나에 대한 그 일부의 답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아주 이렇게 선정적인 주제에 아주 그 큰 주장을 하는 작가들은 전문가가 아닌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세계적인 전문가는 굉장히 소심해서 본인이 알고 있고 굉장히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만 얘기하는데, 스티븐 호킹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예외적인 작가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과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굉장히 강한 주장이 책 중간중간에 섞여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조심해서 읽어야 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최종적인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죠. 하지만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이론 물리학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고하는가를 엿볼 수 있는 굉장히 이제 큰 기회가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논리적인 방식을 따라가다 보면 아, 이럴 수도 있지라는 그런 개연성 정도는 저는 이제 충분히 같이 공감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제가 그 주장에 100%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 다시 찾아봤더니 이 책이 초판이 88년도에 나오고 이제 재판이 96년에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린 암흑에너지가 97년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몇 년 전에는 또 이제 중력파도 관측이 됐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암흑에너지가 있는 우리 우주와 그 다음에 중력파를 통해서 이제 멀리 있는 그 우주의 초기를 관찰할 수 있게 된 지금 현재 상황은, 만약에 이제 호킹이 지금 시점에 이 책을 썼다면 분명히 포함했을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호킹을 직접 만났었고요. 2000년에
그 한국 제주도에서 저희 학회를 하는데 이제 직접 초청을 했는데 왔었고요. 그래서 뭐 거기 시내 나이트클럽도 가고, 그러니까 굉장히 하여튼 인간적인 분이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는 본인도 다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직접 만나 본 사람이고, 그다음에 그 스티븐 호킹을 이제 물리학자로 평가하자면,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그 평가가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대중서를 쓴 유명한 사람 정도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공부를 하기 전에는. 그래서 실제로 전문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훌륭한 대중서를 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다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뭐 호킹 복사나 아니면 하여튼 굉장히 이제 훌륭한 업적들을 많이 접하게 돼서, 아, 이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물리학자였는데 이런 책도 썼구나 라고 이제 감탄을 했었고요. 근데 제가 학생 때는 제가 거의 처음 쓴 논문에 대해서 호킹이 또 제 논문을 이용하면서 쓴 논문이 있는데, 그거는 그 뒤에 그 호두껍질 속의 우주라는 그 후속 책에 이제 언급이 돼 있는데, 그 우리 우주가 굉장히 특이하게 여분의 차원이 있고 이제 뭐 두 개의 막으로 이루어진 뭐 그런 우주다,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하는 부분인데, 그때 연구력에 대해서는 약간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런 대학자라기보다는 그냥 평범한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 같은 인상을 받았었고, 근데 지금 이 인터뷰를 위해서 한 20년 만에 이 옛날 책을 다시 꺼내서 봤는데 굉장히 훌륭한 구절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읽었을 땐 전혀 못 느꼈을 텐데, 굉장히 그 야심찬 사람이구나, 이 어려운 걸 한 장에 다 설명하려고 했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게 한 20, 30년 지나서도 보였고, 그 다음에 적어도 대중들에게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한 노력 자체도 굉장히 이제 존경스럽고, 그래서 여러모로 왔다 갔다 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이제 존경스러운 물리학자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블루백스 시리즈, 뭐 코스모스 이런 책들과 함께 제가 물리학을 전공할 수 있게 해준 길잡이, 네, 선생님 같은 책입니다.